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와세입니다. 저번 시간에 블랙핑크의 신곡 Kill This Love 리액션을 했었는데요.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번 시간에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그래서 블랙핑크의 휘파람, 데뷔곡이었죠? 블랙핑크의 휘파람 보시면서 같이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센세이션 했었어요. 솔직히 노래에 다른 노래들에 비해서 악기 소리들이 좀 적었어요. 이 노래가 정말 휘파람 이 소리 하나로 포인트를 잡아서 노래를 만든 건데 굉장히 임팩트가 강했죠? 컴퓨터 CG도 컴퓨터 그래픽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어요. 나 이때 리사 보고 놀랐잖아. 되게 이국적으로 생겨가지고 깜짝 놀랐어. 되게 이뻐. 뭐 이런 말 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니를 봤을 때 굉장히 캐릭터가 굉장히 강했거든. 근데 좀 뭔가 이렇게 2NE1의 시엘하고 좀 많이 겹치기는 했어. 근데 솔직히 얘기를 하자면 조금 업그레이드된 느낌? 더 좋단 얘기예요. 로즈의 저 얼굴에 저런 얼굴에 저 정도 가창력이 나올 만한 캐릭터가 굉장히 힘든데, YG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아, 이뻐. 지수도 자꾸 많이 비교돼요, 한국에서. 한국에서 이제 어쨌든 같은 회사니까 트웨니원 싼다라박이랑 굉장히 많이 비교 많이 당했죠. 진짜 이뻐. 이것만 해도 간지가 와. 이 부분이 포인트야. 아, 여기 비트 더 강하게 들어가고. 야, 잘 봤습니다. 블랙핑크가 뜰 수밖에 없는 게, 솔직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제 개인적인 의견인 게, 지금까지 한국 케이팝이 나오면서, 걸그룹이 나오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항상 걸그룹이 나오면 제 기준에서 꼭한 명씩 구멍이 있어. 한두 명씩.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기획사에서 이번에 걸그룹은 한 8명에서 나가자, 8명짜리 걸그룹을 만들어서 나가자 하면은 뭔가 이렇게
6명까지는 완벽한데 뭔가 느낌이 인원수가 8명을 채워야 되니까 그냥 2명을 어디서 이렇게 구해와서 껴 맞춘 느낌?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거를 처음으로 내 그런 마인드를 처음으로 깨준 게 이 블랙핑크예요. 왜냐면 블랙핑크는 4명이 데뷔를 했잖아요. 근데 4명 다 완벽한 거야. 구멍이 없어. 누구 하나 못난 사람이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처음으로 내가 역시 YG다 라고 느꼈었던 때가 이제 블랙핑크 때문에 그랬거든요. 정말 누구 하나 버릴 캐릭이 없어요. 정말 다 완벽한 캐릭들이고. 그래서 그때 보자마자 난 딱 느꼈잖아. 야, 이 팀 대박 나겠다 했는데 갑자기 휘파람 딱 나왔어. 붐바야랑 같이 나오긴 했지만 저한테는 휘파람이 뭔가 좀 더 임팩트가 저한테는 더 강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제가 블랙핑크한테 관심을 많이 가졌고 블랙핑크 노래를 굉장히 많이 듣고 좋아하게 됐는데 어쨌든 뜰 수밖에 없었던 그룹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완벽해서. 어쨌든 감상해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블랙핑크의 붐바야 가지고 감상평을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와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